아니, 아가씨한테 매달 월급의 대부분을 주겠다고? 우린 너 때문에 부모님께 손주도 못 안겨드렸는데 내 동생은 귀한 손주 안겨드리고 큰효도 했잖냐. 이건 돈으로 절대 환산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그나마 해줄 수 있는 게 이 정도뿐이니 내 월급으로라도 보답해야지. 그래도 매달 주는 건 좀... 우리 생활도 생각해야지. 나 혼자서 우리 생활비 감당하기엔 너무 빠듯하다고. 그리고 서방님도 일하시잖아. 그럼 내가 그렇게 임신 준비하자 애원했을 때 듣는 척이라도 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죽는 소리야? 잊었어? 서로 마음의 준비가 되기 전까진 우리 딩크로 살기로 한 거.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어떻게 사람 마음이 한결같냐? 난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여유 있을 때 계획하고 싶어. 남한테 손 안 벌리고 부모로서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을 때 계획하고 싶다고. 허이고 너 잘났다 그래. 내가 너 같은 답답이랑 무슨 말을 하겠다고. 어쨌든 난 내 식비 빼곤 동생한테 월급 보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여보!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만나자고. 언니가 하도 얘기를 안 꺼내길래 불렀죠.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긴 좀 그런데 언니 뭐 잊은 거 없어요? 네? 잊은 거라뇨? 제가 언니 대신 우리 부모님께 귀여운 손주를 안겨드렸는데 보답 같은 거 없냐고요. 네? 아니 그렇잖아요. 언니가 먼저 했어야 될 일을 제가 먼저 해서 부담감을 털어줬는데 체계자로 코딱지만한 돈 쬐끔 보내고 끝이라뇨. 아니 제가 뭐 아가씨한테 애 낳아서 시부모님한테 안겨드리라고 부탁했어요? 아 원래 같으면 언니가 먼저 결혼했으니 당연히 언니가 먼저 손주를 안겨드리는 게 맞죠. 그리고 오빠가 그러던데 언니 엄청 바쁜 척하면서 딩크 타령이나 한다며요? 손주 안겨드리는 순서가 뭐 어디 헌법에 명시된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이 인간은 부부 사이 오고 간 대화를 왜 아가씨한테까지 얘기를 하지? 어쨌든 저희 부모님도 그거 들으시곤 어찌나 혀를 차시던지. 아니 그럼 시부모님도 계신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암튼 그냥 애 하나만 낳으면 부부 사이도 더 돈독해지고 우리 부모님도 좋아하실 텐데 왜 혼자서만 고집을 부려요? 저도 인생에 대한 플랜이 있고요. 결혼 전에 남편이랑도 얘기 다 끝냈다고요. 오히려 말 바꾼 사람은 제가 아니라 아가씨 오빠라니까요. 진짜 누가 꼰대 아니랄까봐 과거에 엄청 얽매여 사시네. 암튼 됐고 저한테 할 보답 있죠? 실은 제가 얼마 전에 봐둔 가방이 하나 있는데 그냥 그걸로 합의 봐요. 깔깔깔깔. 가방이요? 지금 남편이 아가씨한테 급여 갖다 바치는 것도 모자라 저한테 가방을 사달라고요? 전 이미 축하금 드렸으니까 나중에 애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거나 선물해줄게요. 아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암튼 전 모르겠고 전 제 할 얘기 끝났으니까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아 어디 가요 언니? 너무 답답해서 하소연 좀 했다. 근데 그게 뭐? 우리끼리 한 대화는 우리 선에서 끝내야지. 왜 시댁 식구들한테까지 안 좋은 소리 듣게 만들어?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지금 상황 생중계해볼까? 하든가 말든가 나한테 입털 시간 있으면 가서 저녁이나 해. 월급에서 식비는 빼고 준다며? 그럼 네 식비로 시켜먹어. 화딱 지나서 내 입맛 돋는 마당에 네 배때기를 내가 지금 채워줘야겠냐? 이번 달은 식비가 없으니까 내 동생이 너한테 가방 선물해달라고 했는데 네가 쌩 깠다며. 그래서 일단 있는 거 다 털어서 지금 한 푼도 안 남았다. 뭐? 아니 지금 제정신이야? 그만큼 퍼줬으면 됐지 왜 식비까지 다 퍼줘? 그럼 우리 집안의 귀한 손주... 야! 그렇게 아기를 낳고 싶었으면 결혼 전에 말하지. 왜 이제 와서 손주 타령인데? 너가 이런 생각일 줄 알았으면 나도 결혼 안 했거든? 아 그럼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걸 놔둬라 어떡하라고? 계속 이럴 거면 애 없을 때 그냥 여기서 끝내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헤어져야 너도 딴 여자랑 결혼해서 애 낳을 테니까. 허! 너야말로 지금 제정신이냐? 애 안 낳겠다는 것도 모자라 이제 이혼을 하자고? 갈 때까지 가자는 거냐? 나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너랑 못 살아. 내가 애 낳는 기계야? 결혼 전에 분명 합의해놓고 왜 이제 와서 너랑 시댁 식구들 아빠가 강요 때문에 애를 낳아야 되는데? 난 내 남은 인생 너네 가족의 욕심 때문에 희생할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아 왜? 너가 애만 낳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부부면 애 하나는 있어야지. 그럼 나도 내 동생한테 돈 줄 일 없고. 됐거든? 나 지금 짐 챙겨서 친정 갈 거고 내가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서 보내. 너네 가족한테 희생양 되라고 우리 부모님이 힘들게 나 키워주신 거 아니니까. 아 가긴 어딜 가? 애 하나만 낳자고. 무슨 일이죠? 뭐야 오빠 연락은 최다 싶더니 최전화는 받네요. 그 인간은 집요하게 연락해서 이혼 어플이 하길래 말이 안 통해서 씹은 거고 아가씨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싶어서 받아봤네요. 아니 언니 진짜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혼하자면 어쩌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알긴 해요. 왜요? 딩크 며느리 나간다는데 축제 분위기 아니었어요? 언니랑 이혼하기로 하고 나서 재산 분할을 위자료에 돈 없다고 저한테 주던 지원금 다 끊었잖아요. 심지어 악재가 연달아 겹쳐서 우리 오빠 지금 구조조정 당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상황 됐는데 이걸 어떡할 거냐고요 진짜? 와 대박 엄청 악재네요. 근데 그게 제 탓이에요? 그러게 누가 지 동생한테 월급 퍼주랬나? 능력도 안 되는 주제. 뭐라고요? 암튼 시원한 소식 알려줘서 고맙네요. 아가씨도 힘든 상황이겠지만 애 잘 키우고요. 그럼 여보세요? 야!